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살아 움직이며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산으로 오르시자 저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행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2000년 전에 행했던 저들의 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도 옛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무리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주님과는 다른 꿈을 꾸며 주를 환영했습니다. 주님은 땅에서 권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로 예루살렘 성문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인류의 구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드리는 호산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진실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종려 주일로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어둠의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4월 둘째 주 부활주를 맞이하여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산과 들녘에 있는 초목들이 겨운에 죽은 것 같이 보였으나 계절이 바뀌며 생명의 우물 트고 소생하며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물들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리 찬양할진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에도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었고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깊고도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영의 부활과 생각과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맑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는 대한민국이 무분별한 입법으로 경제 자유 도는 낮아지고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법안 발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입신양명을 위할 뿐 나라를 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세우려는 한국교회 곧 나의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먼저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자기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며 그 위에 내 나라를 세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참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개개인에게 더욱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 되신 주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소망 가운데 거하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셋째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오로지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온갖 탐욕과 증오와 세속의 가치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을 비워내며 회개로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혼란과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메꿔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씨가 발화되고 아름다운 부활 생명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 마지막 때의 길을 예비하는 그 대로를 수축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소멸하는 영으로 동성애, 공산주의의 영, 이슬람의 영, 만몬주의의 영을 씻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정결한 샘으로 이 민족을 씻어 주옵소서. 교회들을 씻어주시고 타락한 죄종들을 씻어주시고 성도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는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 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사 산과 들의 초목이 푸르러지며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땅에 생명이 움트는 것을 바라보며 영혼의 농부이신 주님의 일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닐진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걱정,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 오순절에 불과 성령으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사 믿지 않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선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전반에 걸쳐 법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수많은 악한 일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시하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언론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스스럼 없이 거짓을 쏟아내며 오히려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미혹으로 길 잃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며 복음의 빚진 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마지막 시대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을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부활절을 절제된 마음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보내고 4월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다시 사신 소망되신 부활의 주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절에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셔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세속의 물결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며 거룩한 성도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가 일어나며 관계의 돌파와 환우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질고를 지신 주님의 치유하심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찬양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악법과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올바른 법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도와 타락의 길을 서슴없이 걸으며 회개치 않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결단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